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하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들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2점, 3점짜리 문제는 제외하고 4점짜리 문항만 가져왔는데, 자, 우리 4점 문항 바로 해설 강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14번부터 우리 4점 문제가 나오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지금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여기 우리 원래는 2차 방정식의 근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실근, 아니면은 뭐 중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경우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판별식 D를 쓰셔야겠죠. 자,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시면, 자, 얘가 0보다 일단 크다 조건을 먼저 쓸게요. b 프라임의 제곱인 거니까 k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c인 거니까 요게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일단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우리가 d가 0보다 큰 거죠. 자, 그럼 얘를 지금 푸시면 k 제곱, 그다음 플러스 k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인수분해하면은 5 곱하기 4,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되니까 우리 k 값의 범위를 일단 그려보면 마이너스 5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4. 그리고 여기에 바깥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k가 뭐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냐면 자연수 k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범위는 자연수는 아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또 만족을 시켜야 하냐면 알파, 베타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쓰는 거야. 지금 첫 번째는 판별식 D를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고 두 실근의 곱이 0보다 크다인 거니까 우리 곱자리는 여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두 번째는 우리 마이너스 K 플러스 20. 얘가 두 곱의 자리인 건데 얘가 0보다 크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즉 K는 어떻게? 20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20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럼 K는 20보다 어떻게? 작다. 그럼 결국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범위는 4부터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20에서 4 빼면은 16이고요. 등호가 둘다 없으니까 하나 더 빼줘야겠지. 그래서 뭐가 되죠? 1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차 다항식 PX가 지금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 값을 물어봤어. 자, 가정권 보면요. 부등식 P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해는 요 범위다. 자, 그러면 일단은 PX는 2차예요. 자, 우리는 2차는 두 가지 계형이 있지.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또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감소하는 이렇게 1차인 함수인데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계형과 감소하는 이렇게 그래프 계형을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이제 감소하는 1차 함수 그래프를 보는데 px가 더 지금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다는 거죠. 같거나. 그럼 px는 2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건요 범위가 해당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px가 더 위에 있는 범위인 거니까 이쪽 범위가 해당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해는 x가 0하고 1 사이 값인 거니까 결국 얘는 되면 안 되고 이런 그래프의 계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과 이쪽의 이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x는 0과 그다음 x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교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px equal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놓고 x 값을 찾는 거니 결국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px equal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다 좌변으로 넘기시면 px 플러스 2x 플러스 3. 얘가 이거의 해가 0과 1인 거죠. 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우리가 a의 x, x-1 이렇게 두시고 지금 보면은 얘는 위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a는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은 뭐냐면 px equal 마이너스 3x-2는 중근을 가진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조건을 쓸 건데 자, 이번에는 px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아, 이게 px가 아니죠. 자, px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px는 얘 정리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x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가 px예요. 자, 근데 나 조건에서 이거 이꼴 누구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얘죠. 이거와의 지금 중분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정리한 식에서 우리는 판별식 D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정리할게요. ax제곱은 그대로 두시고 마이너스 지금 여기에서 마3x가 1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이렇게 묶이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x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수항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결국 나 조건에서 얘가 중근을 갖는 거니까 여기서 판별식 D를 쓰면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뭘 만족한다? 0을 만족하는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4a죠? 이렇게 만족하고요. 얘는 결국에는 a제곱 2a 플러스 1인 거니까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0 얘를 만족하는 거고 이때 a 값은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자, a는 마이너스 1,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누구 물어봤냐면 p의 마이너스 1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px가 우리가 아까 px를 정리한 게 아까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얘를 넘겨서 지금 파랑 색깔로 쓴 부분이 p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px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결국에는 px는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p의 모순값 마이너스 1값 그래서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결국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3만 남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림과 같이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야, 2. 그리고 정삼각형이야. 자, 그랬을 때 BC의 중점이 P래요. 그리고 또 조건을 봤더니 지금 선분 AP, 선분 AP 위의 점, 지금 Q에 대해서 PQ의 길이를 X다라고 일단 조건을 줬다. 자, 일단은 우리는 PQ의 길이를 X다라고 이렇게 줬고요. 지금 얘네들의 한 변의 길이는 뭐? 2인 정삼각형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건 뭐냐면 AQ제곱. 자, AQ제곱이 뭐야? 여기, 여기. 이 길이의 제곱. 그 다음 BQ의 제곱은 뭐냐면 이 길이의 제곱. 그 다음 CQ의 제곱은 여기 길이의 제곱.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은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길이들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가 x라면 그리고 여기 길이는 뭐예요? p는 bc의 중점이라며 그럼 1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뭐가 돼요? 여기가 1인 거니까 루트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aq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할 수 있죠. 높이 구하는 거는 우리가 정삼각형 한 면의 길이가 a인 이때 높이 구하는 이 공식이 뭐였었어? 2분의 루트 3 a였죠. 근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니까 a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결국 높이가 루트 3이 나와. 그럼 결국에는 이 길이는 루트 3에서 x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주시면 aq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보고 그때의 최소값이 어디서 뭘 갖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결국에는 aq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 일단 각각을 제곱하고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죠. 그리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결국 2에 1 플러스 x제곱 요거의 최소값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그 다음 플러스 3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x제곱 하니까 3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루트 3x 그 다음에 상수항 5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이 2차 함수는 R로 볼록한 포물선일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x의 범위가 0하고 루트 3 사이인데 이 범위 안에 대칭축이 x값이 들어오면 결국 꼭지점을 좌표해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바꾸면 3의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전체의 제곱 그래야지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2배 얘네들이 곱하고 3하고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루트 3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5 써주고 얘 지금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3 곱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표준형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지금 대칭축이 x는 3분의 루트 3이야. 근데 범위가 0부터 루트 3 사이예요. 지금 어때?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0부터 루트 3 사이에 속해 있으니까 결국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고 문제에서 지금 x는 a에서 라고 했으니까 즉 x는 a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루트 3에서 최소값 누구를 갖는다? 꼭지점의 좌표 y 4 그래서 결국에는 이 m이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a분의 m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결국 3분의 루트 3분의 4 얘를 물어본 거고 루트 3분의 12인 거니까 3분의 12 루트 3 되면서 뭐가 되죠? 4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4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x에 대한 다항식 자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 때 몫을 qx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q의 a, b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뭐 해야 되죠? 첫 번째.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1. 얘를 인수를 두 개 갖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사실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1을 넣어가지고 그때 만족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 조리제법으로 우리가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개수들을 지금 따오면 3차, 2차, 1차, 그 다음 상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x-1이 지금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1로 우리가 계속 두 번 하시면 되는 거지. 얘 내려오면 1이고요. 곱하니까 1, 2, 2, a 플러스 2, 그 다음 곱하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이때 얘는 뭘 만족해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또 얘를 뭘로? 1로 했을 때 또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더하면 3이고 3 그래서 a 플러스 5 이렇게 만족하고 이때 나머지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얘도 0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a 값은 구했죠.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럼 b는 여기다 마이너스 5 넣으면은 b 마이너스 3 얘가 0을 만족하는 거니까 b 값은 3이죠. 그래서 b는 3.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q의 a, b인 거니까 마이너스 15 이 값을 물어봤고 지금 보니까 몫이 누가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x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래서 q의 x는 x 플러스 3인데 지금 보시면은 예, 마이너스 15인 거니까 마이너스 15. x 대신에 마15 넣은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답이 되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자, 19번 보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직선과 이 그래프가 둘러싸여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내부야. 자, 그럼 경계는 경계는 포함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부 경계 아니에요. 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뭐여야 되냐면 정수여야 돼요. 정수. 그런 점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몇 개인지.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보시면은 얘의 대칭축은 x 마이너스 2분의 3 전체의 제곱인 거니까 2분의 3이야, x가. 즉 1.5죠. 1.5.
여기에 지금 이 값이, 이 가운데 있는 값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1.5 이런 값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얘는 0, 뭘 지나냐면 x 대신 0이니까 1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라는 이 그래프는 0, 뭘 지나냐면 2를 지나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정수인 점을 세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1일 때 그리고 0일 때는 지금 내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일 때도 보고 뭐 3일 때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교점의 좌표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만나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와 만나는 x좌표를 대략적으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지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서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만나는 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보시면 여기인 거고 또 하나는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점이 궁금해. 왜냐면 왼쪽은 어차피 내부에 포함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얘 지금 보시면은 2 플러스 루트 5인데 우리 루트 5는 2점 땡땡땡 이런 값인 거니까 결국 4점 땡땡땡이 돼서 4보다는 큰 값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4점 땡땡땡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3일 때 지금 볼 건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3일 때 과연 이 그래프는 어디 지나는지 또 볼게요. 왜냐면 정수 값들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 플러스 1 돼서 결국 이 2차 함수는 3, 1을 지나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1인데요.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얘가 3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4일 때는 볼게요. 4일 때.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 되면서 4, 5를 지납니다. 자, 그러면 4일 때는 5를 지나. 자, 근데 4일 때 이 그래프 위에도 한번 올려볼게요. 왜냐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수값이. 얘는 4, 뭘 지나냐면 6을 지나죠. 그쵸? 자, 그러면 4를 대입했을 때 쭉 대입했을 때 요 값은 6을 지나는 거고 2, 얘는 2차 함수는 5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를 쭉 올렸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근데 우리가 6하고 5 사이에는 정수값이 없죠. 그러니까 4일 때는 세줄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어디하고 어디만 세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1하고 2하고 3일 때 세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1일 때에는 여기 지금 좌표를 보시면 1, 뭐 지나냐면 3 지나요. 그럼 결국에는 1 찍힐 거고 1,1 찍힐 거고 2,1,2까지 찍히겠지. 왜냐면 이 점에 올리면 x는 1, 여기가 뭐 지나냐면 이 점이 지금 3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포함할 거예요. 정수의 개수를. 자, 그다음 2일 때는요. 일단 2,0 돼. 왜냐면 0도 정수니까. 자, 그럼 여기 2 대입하시면 2,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를 지날 때 쭉 올리면 여기 이 만나는 요 점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4는 안 되겠지. 경계는 안 되니까. 그럼 결국 3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0, 2, 1, 2, 2, 2, 3. 2, 4는 안 되는 거. 됐죠? 자, 그리고 3. 3일 때 얘가 3, 1인데 3, 1은 세면 안 되겠지. 왜냐면 경계에 있는 거잖아. 내부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얘는 3,5인 거니까 결국 3,2 되고요. 3,3 되고요. 3, 어디까지? 4까지. 5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5, 3 넣었을 때 딱 5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끝났죠. 개수 세시면 3개, 4개, 3개.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5번 이렇게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0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가 이걸 만족시킬 때 모든 p1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좌변은 이렇게 px 플러스 2 전체 제곱골이고요.
지금 얘는 우변은 x에 관한 지금 식인데 우리가 보시면 우변은 x에 관한 2차 식이죠. 2차 다항식이야.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완전 제곱식골 형태니까 좌변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결국 얘를 전개하신 다음에 판별식 D를 0을 쓸 수가 있겠죠. 중근 가질 조건. 그러면 우변을 일단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3ax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2a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이 식이 지금 좌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x 어떤 식의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써서 a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판별식 d 쓰니까 9a 제곱 마이너스 4a 1이고요 c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정리하면 9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인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야. 그럼 a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모든 우리가 p 1값인 거니까 결국 a가 첫 번째 4일 때랑 a가 마이너스 4일 때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 a가 4일 때 자 a가 4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p의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 우변에 a 대신에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3, 12x 그 다음에 4, 4, 16 대입하시면 32 더하기 4 되니까 36이죠. 자 그럼 우변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 마이너스 6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요거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px 플러스 2라는 애는 x 마이너스 6이거나 그쵸? 또는 px 플러스 2라는 애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돼도 되는 거죠. 제곱하면 값이 다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px 값은 하나는 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p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px 값을 우리는 두 개를 구했어.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a가 4일 때 조건에서 이렇게 구한 거고 두 번째는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4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4일 때를 이렇게 볼게요. 마찬가지로 p의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은 똑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p의 x 플러스 2 전체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x제곱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플러스 12x 되죠. 그 다음 a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어차피 제곱한 값은 같은 값이 되니까 플러스 36이 되면서 얘는 x 플러스 6 전체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의 값이 요거랑 같으니까 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p의 x 플러스 2가 이번에는 그냥 x 플러스 6이 되는 경우 또는 p의 x 플러스 2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px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이때 px는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에는 p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모든 p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p1값의 합이에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여기다 p1을 대입하면 결국 p1은 마이너스 7이고 여기도 1 대입하면 x 대신에 p1은 3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식에다가 p1 대입하시면 5고요. 여기도 p1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돼요. 자 그럼 더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4 되고요. 그 다음에 1 되고요.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21번.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고요.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 지금 보니까 포물선이고 꼭지점에 A,B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근데 지금 저 그래프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저 이차함수 FX의 최소값이 5일 때 두 실수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이제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억은요. A가 2분의 3일 때 B가 5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여기에 A 대신에 2분의 3을 대입했다는 것 자체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여기 대칭축 X는 얘가 2분의 3이 됐다라는 거지. A가 2분의 3인 거니까. 그랬을 때 B가 5이에요. 자, 근데 이 조건을 줬죠? 최소값이 뭐다? 5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A가 2분의 3일 텐데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죠. 자, 그럼 얘는 1.5인 거니까 1부터 어디까지? 2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애야. 그럼 결국 꼭지점에 잡혀서 뭐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때 얘는 최소값이 누구죠? B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된다? 최소값 5가 된다라는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니은 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근데 여기가 X는 A야. 근데 지금 조건이 A가 1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에 있는 거죠. 1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1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똑같아. 근데 범위가 1부터 어찌됐든 2까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던지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뭘 알 수가 있냐면 X 대신에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그때의 값이 최소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잘려도 이때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야. 여기가 1이 되어도 결국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 X 대신에 1을 넣으면 1-A의 제곱 플러스 B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때 이 값이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제곱 이렇게 되고요. 문제 니은에서 B는 이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B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자, 그럼 디귿 볼게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4분의 29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귿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대칭축이 X는 A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억 같은 경우는 A가 정해져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A의 범위를 정해줬어. 근데 디귿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범위가 1하고 2인 거니까 X는 1하고 2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번째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X는 A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X는 1하고 2가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X는 A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있을 때 케이스밖에 없겠죠? 1부터 2. 이 케이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첫 번째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최대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1부터 2까지 X는 A에서의 최소값 1부터 2 사이의 최소값은 뭐야? X는 A죠. 그렇죠? 그럼 A를 넣으면은 이때 이 조건을 줬으니까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5가 돼요. B는 5. 자, 이 범위는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2까지 범위인 거지.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생각을 한 거야. 자, 근데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B가 5가 나와요. 근데 A 플러스 B에 지금 우리가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A 플러스 B라는 거는 여기에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더해주니까 2 플러스 5 되면 7 되고 2 플러스 5 하니까 1 플러스 5 하니까 6이 되면서 A 플러스 B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최대 값은 일단 7보다 작으니까 뭐 6점 땡땡땡 이런 값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최대 값이 4분의 29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제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요 범위인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E하고 A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범위를 볼게요. 지금 등호를 여기 둘 다 뺐으니까 나머지는 등호를 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값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2를 넣었을 때 최소가 되는데 최소값이 5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결국 E-A 전체의 제곱 플러스 B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전개하시면 4-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그리고 5 얘를 만족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누구의 최대값 물어봤냐면 a 플러스 b였지, 그쵸? 그럼 얘를 a 플러스 b를 만들기 위해서 b는 이라고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누구? 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야. 최대. 자, 그럼 b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b 대신에 얘를 대입하시면은 결국에는 a 플러스 b라는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a만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얘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에 얘 4분의 25 나가는 거죠. 그럼 4분의 25. 자, 그럼 이거 4분의 29예요. 자, 근데 우리가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지금 A가 뭐가 되냐면 2분의 5예요. 근데 이 범위는 지금 우리가 누구로 생각을 한 거냐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얘는 2.5, 얘는 2.5인 거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럼 결국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꼭지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국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값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분의 29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디귿에서 최대값이 4분의 29가 나왔는데 일단은 4분의 29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7점 땡땡땡인 거니까 첫 번째 얘보다는 큰 거는 확실해, 그치? 자, 그럼 마지막 이 케이스에서 얘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결국 최대값은 맞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얘도 확인해 볼게요. 자, 얘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A하고 1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A하고 1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고 1부터 2까지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겠지, 그치? 자, 그럼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누구? 이 그래프 원래 fx였죠, 그쵸? 그래서 1-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결국 최소값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b는 5인데 문제에서 아까도 우리 계속했지만 누구? a 플러스 b의 최대값인 거니까 b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이게 b야. 근데 여기다 우리 뭐 되어야 돼? a를 더하면 결국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의 최대값.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꾸셔야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3 전체의 제곱 4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나가죠? 그래서 4분의 9. 얘 정리하시면 4분의 25가 돼요. 4분의 4, 40,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이렇게 포물선이고요. X는 지금 뭐 X는 아니고 A는 2분의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범위가 어디였냐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였어. 자,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얘는 1.5인 거니까 이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범위, 그쵸?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겠죠. 자, 그럼 이 식에 1을 넣은 거죠.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거고 얘가 얘인 거니까 a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6이 나와요. 자, 결국에는 이때의 값이 6이 됩니다. 6, 6. 이게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야. 자, 근데 6이라는 애는 얘보다 어때? 작은 애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일 큰 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4분의 29가 되는 게 맞아. 그럼 디귿에서 지금 최대값이 4분의 29라고 했으니까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고요.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21번 같은 문제 유형은 좀 그래도 많이 접했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6번 문제 볼게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합이 주어져 있고 A값 물어봤나요? 자, A값.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우리가 4차 방정식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쉽게 풀렸을 거야. 짝함수예요, 짝함수. 짝수 함수. 자, 우리가 짝수 함수라는 거는 결국 지금 x의 4차, 2차, 얘는 사실 상수인데 x의 0승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x의 0승 1인 거니까. 자, 짝함수야. 그럼 짝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축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y는 x제곱이라는 짝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인데 우리가 이때 어떤 근을 가질 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때 만약에 만나는 이 두 점의 좌표 얘를 알파다라고 얘기한다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때 x좌표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짝함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다른 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고정시켜 놓는다면 다른 두 근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x4승을요 치환을 할 건데 x제곱을 이렇게 x다라고 치환을 해 주신다면 결국에는 이 식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2a-9의 x 플러스 4 이꼴 0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원래 만족하는 근은 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대문자 x로 바꾼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제곱, 얘를 넣어도 똑같이 알파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넣어도 똑같이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된다?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주어진 조건이 너무 큰 조건이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다라는 사실을 준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2a-9가 뭘 만족한다? 두 근의 합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a는 14, 즉 a는 뭐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값의 최대값 m 구하시고 m을 제곱하래요. 단 어떤 조건이 있냐면 a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풀 건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합자리인 거니까 a제곱이랑 3이야. 그럼 여기 a제곱이랑 3을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0보다 작은 범위인 거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에 이렇게 이 범위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밑에를 볼게요. 얘 지우고 밑에는 부등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얘도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9, 플러스 a 마이너스 9인 거니까 9 곱하기 a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되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9a 되고 더했을 때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a하고 9야. 그리고 0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얘네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그러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냐면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이때 근데 대신 교집합이 정수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 a랑 9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안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a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라는 애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요. 자, 그럼 사실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얘보다 여기 이쪽에 있는 거니까 당연한 말이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쪽에서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A제곱이, 자, 여기가 등호가 둘 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A제곱이 11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바뀌는 거야, 그치? 이쪽에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10이 된다고 생각해봐. 하얀 색깔 부분이 여기가 A제곱, 즉 10.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겹쳐지죠. 그렇지만 9하고 10 사이에는 정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A제곱은 일단 10이 돼도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A제곱은 1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이 두 요 지금 표시한 영역이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성립이 돼. 자, 그럼 A제곱이 만약에 10보다 커지는 순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10보다 큰 거니까 여기 10이 이렇게 있고 얘가 10보다 큰 A제곱이 이렇게 있을 경우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A제곱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겹쳐지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여기 있고 9하고 A제곱 사이에 10이라는 정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A제곱이라는 애는 10보다 크면 절대 안 되고 아까 10일 때는 상관이 없었죠. 9하고 10 사이에는 정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10보다 작을 때는 어땠어? 당연히 안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A제곱은 뭘 만족한다?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A의 범위를 물어봤잖아. 그럼 결국 A는 2보다 크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A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A는 루트 10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죠. 근데 결국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인 거니까 최대값은 루트 10이 되는 거고 M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1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제곱 값은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볼게요. 3차 다항식 PX와 1차 다항식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PX가 몇 차라고요? 3차래요, 3차. 자, PX는 3차. 얘는 1차, QX는. 근데 가조건 보니까 PX 곱하기 QX는 제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그럼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 말 자체가 식을 세울 때 얘는 요거 곱하기 어떤 이렇게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QX가 1차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 지금 오른쪽에 X-1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QX가 X는 1을 인수로 가질 때랑 가지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차인데 얘가 되면 땡큐지 사실, 그치? 그럼 PX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Q1이 0일 때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Q1이 0이다라는 것 자체가 1차 다항식인 거니까 QX를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냐면 이렇게 둘 수 있죠. 최고창계에서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곱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둔다면 우리가 이 둘 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족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QX를 지금 일단 임의로 이렇게 뒀잖아. 그럼 여기 대입했을 때 얘도 만족을 해야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넘기시면 요거 빼기 QX 전체의 제곱이 PX다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나 조건에서 PX라는 애는 X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얘가 들어가는 거죠. A의 X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 요게 PX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A 제곱 제곱이지? A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서 정리하면은 결국 얘는 X의 3승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X 이렇게 있어.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 3승이에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 헷갈릴 수 있겠다. 여기 지금 하나하나씩 그냥 다시 쓸게요. 왜냐면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그냥 다 이렇게 쓰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면은 a제곱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제곱 x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거야. 그러면 x 3승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볼 건데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얘 플러스 2a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2a제곱에 마이너스 10 요거에 x 그 다음 13-a제곱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px야,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지금 인수로 갖는다고 얘기를 했잖아. qx가 q1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px다라는 애는 얘를 인수로 가져야겠죠, 그쵸? 일단. 근데 3차야. 3차 당식이에요. 그럼 px라는 애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또 다르게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얘를 일단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는 3차식이면 1차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p 요거 px 넘어가면은 qx제곱이 일로 왔잖아. 근데 qx는 2차였지, 그치? 1차였죠. 여기 둔 것 자체가. 여기 1차였죠. ax-1. 그러면 1차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2차가 돼요. 근데 2차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3차가 지금 그대로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x3승 개수가 1인 거니까 결국 px의 최고차항 개수를 우리가 1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결국엔 여기는 x-k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px를 3차니까. 자, 그럼 얘를 또 전개했을 때 그때 위에 있는 p의 x랑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얘를 전개할게. x3승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px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럼 개수 비교를 하면 지금 일단은 얘랑 얘랑 제곱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의 x제곱 이렇게 묶인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네 둘이 보면은 3 플러스 3k의 x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3k 이렇게 지금 남네요. 자, 그럼 위에랑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에는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13-a제곱은 마이너스 3k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또 개수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건데 상수항 비교했고 얘랑 x항 개수 비교하셔도 되고 아니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도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얘랑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a제곱이라는 애가 얘 마이너스로 빠지면 k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결국 a제곱 이꼴 k 플러스 3이 만족을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다가 3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3k가 있으니까 3배하면 3a제곱은 3k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k라는 거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9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라고 일단 두실 수 있고 이렇게 같다라고 두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냐면 2a제곱이 얘 1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3 되면서 마이너스 우리가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a제곱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허수가 출현하게 되죠. 허수다니까. 자,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성립이 안 되죠. 지금 여기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우리가 a라고 넣는데 지금 이것 자체에서는 우리가 모든 실수 어떤 값에 대해서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허수가 나오면 안 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만족하는 이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Q1이 0일 때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선생님 방금 리모컨 눌렀는데 죄송해요. 자, 이거죠. 자, 그래서 Q 누구? 1이 0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QX가 요걸 인수를 안 갖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해당하는 건 여기 네모칸에 들어갈 거고 px가 그럼 3차니까 얘네들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는 px는요. x제곱 요거 이렇게 갖고요. 그리고 얘도 갖는 거지.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그러면 QX 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일단 전개할게요. 전개하면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 제곱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X 3승 얘네들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4X 제곱 되고 마이너스 X 제곱 지울게요. 자, 지우고 지금 3X랑 3X 더하니까 6X 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PX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PX는 구했으니까 그럼 P 이 값은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Q 8 값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Q 8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얘에서 PX를 뺀 게 QX 전체 제곱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X3승 마이너스 4X 제곱 이거 6X 마이너스 3이 지금 PX예요. 지금 PX. 근데 누구를 빼야 되냐면 여기서 얘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X3승 10X 플러스 13. 이 값에서 PX를 뺀 게 결국에는 QX 전체 제곱이다 라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지금 보시면 X3승은 지워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일단 10X 계산하기 전에 최고 우리 내림차수는 정리해주면 4X 제곱이 먼저죠. 그래서 4X 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0X 그 다음 마이너스 6X인 거니까 마이너스 16X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13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3 하니까 6 돼요. 6, 6. 16, 16 그러면 4로 묶이죠.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가 되는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자체가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 돼요. 근데 4는 뭐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죠. 지금 Q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QX 전체의 제곱이 얘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는 아까랑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QX라는 거는 2X-4거나 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 근데 지금 뭘 줬냐면요. Q0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QX라는 애는 그냥 2X-4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면은 Q0값이 0보다 크게 되니까. 그럼 얘 정해졌고요. 우리가 PX값도 구했으니까 이제는 각각 대입해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P2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E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E 대입하면 여기는 E 빼기 1. 그럼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7 빼기 6 하니까 1이에요. 1 곱하기 1, 1이죠. 자, 그럼 얘는 1이야. Q8, 여기다 8 대입하니까 Q8은 하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얘는 12. 둘이 더하니까 뭐가 답이 되죠? 최종 13이 답이 되네요. 자, 이제 29번 풀었으니까 마지막 문제, 20, 30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두 이차함수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어찌됐든 fx, gx는 이차함수야. 그럼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거나 또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양이겠지. 그리고 가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f0보다 fx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 자체에서 아래로 볼록한 fx는 그래프 개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f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즉 이거는 0 넣었을 때 x 0 넣었을 때 함수 값이잖아, 그치? 그 값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즉 이 x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이 fx인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반대인 거잖아. 0을 넣었을 때 그때 함수 값과 x의 어떤 값이 모든 실수 x 값을 들어와도 그때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야지만 G0을 넣었을 때 얘가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지금 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 계형이 GX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FX. 얘는 Y는 GX. 자,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말 자체가 0 넣었을 때를 기준으로 0을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을 기준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잡혔으니까 결국 fx와 gx라는 거는 우리가 축이 y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가 y축, y축을 기준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나와보면은 f0값은 정수래요. f0은 정수이고 G0에서 F0을 뺀 값은 4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꼭지점의 좌표가 0, Y축 위에서 움직일 거고 GX 역시도 0, Y축 위에서 움직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임의로 일단은 FX를 AX 제곱, 그러니까 0, 꼭지점 그러니까 플러스 B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GX라는 애는 CX제곱 플러스 D. 마찬가지로 0, 꼭지점에 Y좌표. 자, 대신에 이때 A는요.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C는요. 위로 볼록하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조건 보니까 G0에서 F0을 빼면 4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여기에 0을 넣은 값들이잖아. F0, G0이라는 말은. 그럼 지금 보시면 G0인 거니까 D에서 뭐가 되는 거야? B를 뺀 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F0, G0 빼기 F0인 거니까 D-B가 뭐가 된다는 사실?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D 대신에 B 플러스 4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D 대신에 B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 fx 플러스 p 이꼴 k 밑에는요 gx 빼기 p 이꼴 k 얘네들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1일 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 보시면 k의 개수가 1이야. k의 개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사실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빵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 이꼴 그러니까 얘 이꼴 k 얘 이꼴 k에서 실근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k는 정수야. 정수 k인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fx와 gx만 우리가 임의로 뒀잖아. 그치? 그러면 fx 플러스 p와 gx 마이너스 p의 그래프를 한번 다시 여기다가 써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fx 플러스 p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p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G의 X 이번엔 마이너스 P라는 거는 CX 제곱에 얘가 B 플러스 4였지. 그러니까 B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P를 뺀 게 바로 GX 빼기 P야.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얘네들은 여기에서 꼭지점이 0, 얘잖아. 그치? 꼭지점이 0, B 플러스 P고요. 얘도 꼭지점이 0, B 플러스 Q 마이너스 P. 비플러스 4죠. 4. 선생님이 비플러스 4예요. 비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에 얘네들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이 그래프 어차피 이거 빼봤자 어차피 y좌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게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y는 k라는 애는 상수함수죠. 그럼 이 그래프랑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리고 그때 교점의 개수 생기겠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 그래프랑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k
개수가 같게끔 생기는 게 몇 개? K 개수가 한 개 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실수 피해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일단은 우리가 요 그런 Y 좌표의 차이들을 볼 건데, 왜냐면 얘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겹칠 때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애들은 이 Y좌표 애들의 차이잖아. 그치? 이 차이는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뭐 차이가 벌어지겠고, 얘도 차이가 생기겠지.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Y좌표끼리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을 빼시면 뭐가 되냐면, 0 넣었을 때가 Y좌표잖아. 그치? 자, 그럼 뭐가 성립을 하죠? 지금 빼시면 G0 빼기 F0이 4였기 때문에 4-2P가 결국 이 꼭지점의 Y좌표끼리의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될 때를 먼저 생각을 해줄 거냐면, 이렇게 0이 될 때, 차이가 없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는 사실 절대값 그래프인 거고, 얘가 0이 되는 P값은 2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얘가 2고. 그쵸? 이쪽이 P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차이가 0일 때, 그때의 P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차이가 뭐가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럼 그때 Y는 K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Y는 K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Y는 K가 정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결국에는 이때 만나는 이 그래프하고 얘하고 만나는 거의 교점의 개수 한 개고요. 그리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랑 이 Y는 K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몇 개야? 한 개지. 똑같이 개수가 같은데 그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얘보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 봐, Y는 K가. 그러면 이때는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와 Y는 K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안 변하는 애잖아, Y는 K가. 근데 얘랑 지금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0개가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Y는 K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때에도 얘는 지금 두 개 만나지만 이 그래프와 얘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차이가 0일 때 Y는 K라는 이 값과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있는 경우는 P가 2일 때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P가 2였잖아. 근데 이 P라는 값은 어디냐면 요게 지금 P죠, P. 꼭지점의 Y좌표. 그럼 얘는 0,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여기 P 대신에 2 대입하면 0, B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어떻게 되냐면 B 플러스 2라는 애가 정수여야지만 Y는 K. 이 점이 지금 Y좌표가 B 플러스 2라며. 그럼 B 플러스 2가 결국 정수가 되어야지만 Y는 K를 그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근데 B 플러스 2는 정수야. 왜냐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F0이 정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정수면 G0도 정수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정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F0하고 G0을 대입하시면 B하고 D는 뭐다라는 사실? 정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 더하기 2는 당연히 정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P가 2가 나와도 얘는 지금 어때? 여기에 만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2일 때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차이가 0이 아니라 1일 때를 볼게요. 정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럼 두 번째. 자, 1일 때 볼 건데, 그럼 이때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서, 여기가 지금 2인데, 이렇게 그었을 때, Y는 1이라는 걸 그었을 때, 이때 이 좌표들, 이게 P값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푸시면 얘가 1이거나, 4-2P가 그럼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거겠지? 그럼 결국에는 2P는 3이 되고요. P는 뭐가 돼? 2분의 3이 돼. 그리고 이때는 2P는 5가 되면서 이때 P는 2분의 5가 되고 이때 P는 2분의 3이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때 1, 이게 1이잖아. 이 절대값 함수와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난 이 좌표가 P죠. 그래서 이쪽이 P가 하나는 2분의 3이고 하나는 P가 2분의 5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2분의 3 또는 2분의 5인 거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P 대신에 2분의 3과 2분의 5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일단 지우고
p 대신에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0, b 플러스 2분의 3이고요.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8 빼기 이거인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치? 2분의 5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2분의 5 대입하면은 2분의 3 되죠. 그쵸?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얘는 2분의 3이지.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다 그려보면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라는 거야. b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얘는 지금 이거였을 때 요거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b 플러스 2분의 5지. 그럼 얘보다 더 어디 있어? 이렇게 위에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인 거죠. 여기가 b 플러스 2분의 5.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정수인 거니까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두 차이를 보시면은 2분의 5는 지금 뭐가 되냐면 2.5죠. 그렇죠? 얘는 뭐가 되냐면 1.5.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때 1.5하고 2.5 사이에 있는 정수는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y는 k가 이렇게 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지금 실근의 개수가 얘도 두 개. 그쵸? 얘도 하나, 두 개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죠. 한 개로. 이것보다 밑에 내거나 이러면 안,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이때 딱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되는 거야? 아, 이때의 케이스에도 성립이 되는구나.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0, b 플러스 2분의 5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인데 이쪽에 얘가 b 플러스 2분의 5예요. 그리고 밑에는 위로 볼록한 건데 지금 보면 b 플러스 2분의 3이지. 그럼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이에서 y는 k라는 우리 지금 정수값 여기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2분의 3하고 2분의 5 사이에 존재하니까 정수값. 자, 그래서 여기 y는 k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둘 다 0개 0개로 똑같이 0개 존재하니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값이 뭐가 나왔죠? 2분의 3과 2분의 5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2분의 3하고 2분의 5일 때도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4-2p가 2일 때,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차이가 2일 때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2일 때 이 좌표들을 보는 건데 그래프는 일단 안 그릴게요. 그러면 4-2p가 2이거나 4-2p가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p는 2가 되니까 p는 1 되고요. 얘는요. 2p가 6이 되니까 p는 뭐가 된다? 3이 돼요. 그럼 p가 1하고 3을 볼게요. 자, 1일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하는 거지. p 대신에. 그러면 그때는 b 플러스 1 돼요. 그렇죠? 1 대입하면은 b 플러스 3 되죠. 그렇죠? 그럼 하나는 b 플러스 1하고 b 플러스 3이야. 자, 여기일 때는 0, b 플러스 1하고 하나는 0, b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에는 아래로 볼록한데 b 플러스 1이고 얘는 위로 볼록한데 b 플러스 3이라는 건 더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잖아. 여기가 b 플러스 3. 근데 우리가 1하고 3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여기 이거 지금 여기 선생님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 대칭이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결국 정수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y는 k.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에도 성립을 합니다. p가 1일 때. 자, p가 3일 때 볼게요. p가 3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b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에도 p 3 대입하면 b 플러스 1이야. 방금 전이랑 위치만 바뀐 거지. 그치?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0, b 플러스 3이고 여기가 0, b 플러스 1인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여기가 b 플러스 3인 거고요. 얘는 b 플러스 1인 건데 위로 볼록한 거니까 더 밑에 이렇게 b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는 b 플러스 2밖에 없죠. 그렇죠? 정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이렇게 y는 k가 이렇게 하나 딱 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4-2p가 이제 3 차이가 2가 아니라 3부터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3이 되면은 우리가 이거 절대값 그냥 나오면 2p는 넘어가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P는 2분의 1이 되고요. 하나는 4-2P가 -3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P는 7이 되면서 P는 2분의 7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자, 그럼 2분의 1하고 2분의 7일 때 하나 2분의 1일 때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B 플러스 뭐가 되냐면 0, B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 대입하시면 B 플러스 2분의 7이 되잖아요. 그치? B 플러스 2분의 7. 근데 얘 딱 보면 알 수 있지. 얘는 0.5고 얘는 3.5인데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은 하나가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우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갖게 되는 정수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만족하지 않는 거죠. 더 차이가 벌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만 생각해 주면 되냐면 4부터는, 그러니까 이 4번부터 차이가 3보다 커지는 부분부터는 생각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 P가 뭐 나왔냐면 2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는 2분의 5, 2분의 3 이렇게 나왔고요. 세 번째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1하고 3이 나왔는데 누가 제일 작죠? 1이 제일 작죠. 그렇죠? 그 다음 누가 제일 크죠? 3이 제일 커요. 그래서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최소값이 1이고 결국엔 1, 최대값이 3인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결국 답은 뭐가 된다? 31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모의고사를 풀면은 제일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이 아마 많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시간은 쫓기기도 하고 좀 여유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맞춘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못 풀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오늘 이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은 다음 우리 이제 모의고사 때에는 분명히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